진짜 아프다. 진짜. 제발 목이 약 추가 처방받으려고요. 너무 힘든데. 다 기자로구나. 유지야, 언니가 코로나일까? 아닐까? 난 그냥 비염인 걸까? 아까 코로나 검사하고 와가지고 방금 전에 결과 문자 왔는데 음성이래요. 지금 그냥 편도염이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목표는 집안에서 오염지 않는 것. 아휴 지겨워. 저 2주 동안 밖에 못 나갔거든요. 안 나갔거든요 2주 동안. 진짜 몸이 안 좋은데.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. 아침에 자가 진단 키트 했을 때 15분 안에 봤을 때 음성이었거든요. 근데 15분이 지나고 나서 버리려고 한 30분 있다가 보니까 두 줄이 엄청 흐리게 떠 있는 거예요. 집 앞에 병원에 가서 하고 왔는데 양성이 나왔고 목소리 진짜 맛이 갔어요. 근데 진짜 아파요. 진짜 진짜 아파요.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아팠어요. 진짜 딱 눈 뜨자마자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면 이상할 정도다 싶을 만큼 아팠고 제가 막 엄살이 심한 편 아니거든요. 오히려 아픈 거 참으면 나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진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. 목도 여기 지금 완전 땡땡 부어가지고 귀까지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아침에 근육통도 엄청 심했어요. 진짜 한 5톤 트럭이 나를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것 같은.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약간 아픈 거 알아요? 이렇게 목에 상처 났을 때 따뜻한 물 마시면 아픈 것처럼 미지근한 물 먹으면 아파서 이거 얼음 떠온 물인데 지금 얼음 없어지고 그냥 시원한 물이 됐어요. 어쨌든 시원한 물 마시는 게 차라리 열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진짜 아프다. 진짜 곱창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 시켰어요. 근데 방 안에서 먹으면 방에 냄새 배니까 너무 싫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먹으려고요. 먹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거 곱창이랑 부추 김치 볶음밥. 병원실 가서 우리 포상을 좀 받고 출입안도 가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포상으로 저기 지금 혼자씨 카레빠 병원실 먼저 가. 예 기사님. 예 교감인데 교무실로 잠깐만 오세요. 네 맛있다. 아 예 아 예 예쁘죠. 약을 약 기운이 떨어지면 너무 아파요. 아침입니다. 일단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. 약 먹으면 이렇게 피곤해서 약 기운에 빨리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던데요?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계속 그랬어요.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아파요. 오늘도 베란다에서 먹는 아침 샌드위치. 와 진짜 목 아프다. 약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일을 하려고요. 이제는 더 자. 어제는 목이 계속 엄청 아팠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콧물도 나고 이게 목에서 증상이 코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알러지약을 먹었는데도 콧물이 좀 나요. 목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데시킬라빈스를 시켰습니다. 진짜 여러분은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.
다행히 입맛이 없거나 미각을 못 느끼거나 이러진 않아서 먹고 싶은 것만 겁나 많아요 지금. 뭐 시켰냐 하면 버라이어티 팩을 시켰어요. 예스. 요거트, 레인보우 샤베트, 피스타치오, 엄마는 외계인 두 개랑 쫀떡궁 앞 하나. 엄마는 외계인 먼저 먹어야지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어제 먹다 남은 곱창. 전 진짜 몰랐다고요. 맛있다. 불쌍하네. 유자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모르겠니? 미안하다. 잘라고 그래도 자자. 진짜 깜짝 놀랐네. 아, 네. 저 약 추가 처방 받으려고요. 진짜 목은 그냥 살짝 목감기, 약한 목감기 정도고 다 괜찮은데 너무 어지러워요.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편집하는데도 화면이 계속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목 아픈 게 낫다. 와, 진짜 어지럽다. 오늘은 격리 4일차 맞나? 오늘의 증상은 코가 매워요. 코가 엄청 따갑고 엄청 매워요. 마치 누가 내 코에 와사비를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? 좀 자야겠어요. 지금 일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따가 마저 할 일을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목 아픈 거는 다 나아서 그건 다행. 근데 좀 어지럽고 숨쉬기가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? 낮잠을 1시간, 아니 30분만 자려고 그러는데 또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어지러움이 혹시 내가 커피를 안 먹어서 어지러운 건 아닐까? 해서 커피를 탔고 입이 너무 써가지고 케이크도 하나 먹으려고 가져왔어요. 집중이 안 돼요. 이게 내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어지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건지 그냥 내 집중력이 끝이 난 건지 너무 놀랍네. 오늘의 할 일을 어찌저찌 다 하고 누워야겠는데 증상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. 갑자기 오한이 싹 돌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입이 쓰고 떨고 차라리 목이 아픈 게 나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아요. 막걸리 한 10병 마시고 다음날 숙취 이런 느낌? 오늘은 격리 5일차 밤이고 목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. 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코 따가운 것도 그냥 잠깐 잠깐씩 따가운 정도고 어제는 속도 너무 안 좋고 막 오한도 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은 괜찮고 평소 목소리랑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이렇게 낮게 작게 얘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톤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친절해 보이게 말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. 지금도 말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목이 아파지는데 말하는 게 좀 불편해요. 어쨌든 뭐 이제 몸이 아프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할만한데 피곤한 거는 여전해요. 너무 피곤해요. 입맛이 없어졌어요. 저는 갑자기 이제서야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숨이 차요. 지금은 격리 6일차 밤이고 이제 목은 아예 안 아프고요.
낮에 살짝 어지럽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말하다가 숨 차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. 어제보다 확실히. 지금 제일 심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약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꿈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놀았네? 이게 현실인지 약간 아리까리한 느낌? 아무튼 오늘 이제 잡니다. 영화 하나 보고 자야지 그래도. 드디어 격리 7일차. 3시간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. 하지만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말까지 계속 집에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몸은 이제 진짜 완전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멍한 것만 빼면 다 괜찮아요. 아까 입이 너무 써서 그게 불편했는데 내가 마라샹궈 먹었더니 입맛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. 주말에 외출하기 전에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한 번 더 해보려고요. 그냥 궁금하니까. 저기 뒤에 유자가 앉아있어요. 옆에 술래잡기 하고 와가지고 살짝 지친 유자. 아무튼 코로나 걸리면 꼭 집에서 쉬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병원에서 약 꼭 처방받아서 먹고, 확실히 처방약이 세서 그런지 금방 증상이 깔아오는 것 같아요. 유자 이제 안녕. 네. 잘라고. 물 마시고 자.